쉽게 택배 뛰어들지 마세요. 주변에 친한 친구가 한다고 하시면 말리실 건가요? 팀장님, 네? 민기님은 어떤 분인가요? 민기님이요?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죠. 이 배송도 열심히 하고, 네, 아주 잘할 겁니다. 뭘 잘해요? 배송도 잘할 겁니다. 좀 더 해주세요, 칭찬. 네? 재밌어요. 같이 다니시면 아주 웃음 만발하실 겁니다. 더 해주세요. 민기님, 근데 네? 지금 다들 팀장님도 저희 후드티에 후리스까지 입고 지금 하나 입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요 딸랑 하나 입으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바지는 반바지에 또 뛰면 더워져요. 아유,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뛰면 더워져요. 저번에 더 추울 때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오늘 정도면 날이 따신 편이죠. 아, 진짜요? 네. 오늘 물량은 어떤가요? 작아요, 오늘. 아, 그래요? 네, 매우 편안할 것 같아요. 1회전에 몇 개인가요? 80가구. 80가구? 아까 40 몇 가구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몇 개요? 기억이 안 나는데. 물건이 8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아까 물건도 60 몇 개였는데? 왜요? 나 그렇게 기억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 봐야 되잖아, 그러면. 63개. 49가구. 오, 왜 이렇게 작아요? 아, 지금. 저는 하프만 타서. 하프만 탄다는 게 어떤 거죠? 구역을 두 개만 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A, B, C, D 중에? 네. 왜 오늘은 그렇게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요. 아, 진짜로? 네. 지금 조만간 물량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맞춰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량이 안 늘어나면 어떡해요? 되는 거죠. 네. 물량 늘어날까요? 네, 물량 늘어날 겁니다. 이번 달 말부터 물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장담하시죠? 네, 쿠팡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아, 그래요? 네. 민기님, 여기 있는 게 단가요? 네, 여기 저것까지. 아, 진짜 몇 개 안 되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 천천히 할게요. 네? 걸어 댕기면서. 아, 빨리 하고 가시죠. 가자니까요. 아, 네, 안 돼요. 가시죠. 네, 가시죠. 고고고 한번 해주세요. 고고고. 아, 여기에는 네. 스타렉스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죠. 스타렉스가 많죠, 우리 캠페인은. 왜일까요? 운전하기 편해서인 것 같아. 스타렉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려고. 여기가 첫 배송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아파트랑 이쪽에 있는 아파트. 저쪽에 있는 아파트랑 이쪽에 있는 이쪽의 아파트인데 네. 차를 너무 멀리 대신 거 아닌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다 출입이 안 돼요. 차단기 때문에. 아니 뭐 이렇게 이제 택배되는 분이니까 네. 뭐 없어요 그런 거? 네, 뭐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걸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여기에 저 단속 카메라 있는데요? 주차 단속 카메라? 8시까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돼도 돼요. 진짜죠? 네. 저 딱지 끊기면 내주셔야 돼요? 저 지금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배송하시나요? 오늘 좀 물건이 없다 보니까. 네. 많으면 뛰어요? 많으면은 좀 더 빠르게 걷죠. 뛰지는 않고. 혹시 뭐 뛸 필요까지 있나? 아, 너무 무릎, 좋다, 너무 좋다. 무릎 아프게. 혹시 무릎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무릎 좋아요. 무릎 좋아요? 네, 그 무릎 광고하려고 그러죠.
HR 리테일에서 판매 중인 HR 마이니 무릎 보호대 활동함에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공기가 잘 통해서 100일 일 없는 통기성 착용감, 실리콘 패드가 충격을 완화시켜 장시간 구부린 자세도 무리 없이 보완해줍니다. 실리콘 마감 처리로 확실하게 흘러내림 방지, 세로 길이 32cm로 겨울철 하체 보온성에 탁월한 무릎 보호대, 블랙에 담백하고 멋스런 디자인. 나의 소중한 무릎을 보호하고 싶다면 쿠팡에서 HR 마이니를 검색해주세요. 아, 여긴 엘베 없는 아파트네요? 네, 4층까지 같이 올라오실 거죠? 아, 그럼요. 민기님 원래 사시던 곳이 네. 이쪽이 아니신가 봐요. 네, 경남에서 왔어요. 경남 어디서요? 사천에서요. 사천? 사천에서 왜 여기까지, 경기도까지? 그냥 경기도까지 그냥 무작정 왔어요. 퀵플렉스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아, 진짜? 왜 거기서 안 하시고요? 근데 사천에는 캠프가 없긴 하겠다. 네, 캠프도 없고 사천을 딱 봐도 그냥 눈으로 봐도 전부 다 집원이라서. 그러면은 5천으로 가면 되시잖아요. 3천이나. 근데 집원 타기 싫어서 왔는데 여기서도 집원을 타고 있네요. 제 아파트잖아요. 설마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일 거라고 처음 봤어요, 이런 아파트. 4천에 없나요, 이런 아파트? 제가 걸어가본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와, 근데 여기 차만 갖고 들어올 수 있으면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될 텐데요, 그죠? 네, 맞죠. 여기 한번 그 경비 아저씨나 누구한테 한번 말 한번 해보시지. 경비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야간에. 아, 와서. 맞네. 이 경비분들이 저녁 되면 좀 다 퇴근을 하세요.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 보다. 입구 어디예요? 반대편이겠죠. 돌면 나올 거예요. 오, 뭐야? 오, 씨. 뱀인 줄 알았네. 나뭇가지였어요. 겁이 많아갖고. 에? 저 겁 하나도 없는데요? 어, 깜짝이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ㅅ야. 여기는 5층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데 하시면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이 좀 빠지셨나요? 한 10kg.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이제 한 달.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 만에 10kg? 네, 잘 먹고 잘 오는데도 10kg. 1년 정도 하면은 사람이 돼 있겠죠. 지금은 사람이 아니신가요? 지금은 거의 뭐 멧돼지. 7가구밖에 안 남았는데. 7가구 남았다고요? 네. 끝이에요 그럼 1회전? 네. 그러니까 1회전만 그런 거잖아요? 네, 1회전만 그래요. 2회전부터는 안 그러고? 2회전은 아마 더 한가하겠죠. 물량 2회전 더 작으니까. 아, 여기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네, 이쪽은 다 그래요. 저. 아, 제가 오버했네. 근데 여기 라우트가 이제 곧 터질 거라는 얘기죠?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좀 원하는 수입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많이는 안 바라고 월에 한 500 정도? 근데 지금 오늘처럼만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물량이 앞으로 뭐 월말부터 많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때 되면은 그 정도 수입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구역 하나 더 시간 단축해가지고 구역 하나 더 추가하면은. 아, 구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지금 시험삼아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한 구역 더 받으려고. 아, 또 엘베가 여기는 있기는 한데 네. 홀수 짝수가 나눠져 있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걸었을 거예요. 그럼 무릎 나가는데? 무릎 보호대 써야 될 텐데. 무릎 보호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걸로 하나 추천해 주시죠. HR 마이니 무릎 보호대. 근데 네. 주간도 있는데 네. 왜 야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간은 딱 봐도 교통이 조금 막힐 것 같아서. 그래도 뻥뻥 뚫려있는 야간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저 야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은 하시나요? 네, 매우 만족해요.
야간이 최고예요. 야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간 안 해보셨잖아요. 주간 안 해봤죠. 주간에 운전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그걸로 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나면 짜장면 먹으면 되잖아요. 306호? 한층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6. 오 뭐야 2층인데 여기. 저도 놀랬어요. 이제 1회전이 이렇게 끝. 고생하셨습니다. 1회전 네. 다 끝났는데 네. 2회전까지 1시간 넘게 남았잖아요. 네. 뭐 하실 건가요? 여기 저 팀원들 기다려야죠. 아 그냥 네. 식사는 하셨나요? 밥은 아니요 저녁에는 안 먹어요. 낮에만 잠깐 먹고. 배 안 고프세요? 네 일할 때는 배 안 고파요. 어, 이 추운데 또 밖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네 오늘 날 별로 안 춥잖아요. 추운데요 지금? 춥다고요 이게? 네. 되게 따신데. 일단 가시죠. 편의점 데이트. 아 춥다. 차로 가시죠. 안 추우시다며요. 2회전 또 시작이네요. 네. 어플에 들어왔나요? 네. 몇 개인가요? 21개 들어왔어요. 21개? 네. 2회전도 금방 끝나겠네요. 네. 또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확실히 야간이라 엘베를 굳이 막 빨리빨리 잡으려고 안 해도 지금 시간만 그래요. 아 지금 시간만? 네 4시 좀 넘어가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여기는 지금 같은 층인데 네 여기는 1012호고 네 여기는 911호예요 네 맞아요. 몇 층인 거예요? 10층인 거예요? 9층인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은 9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10층이고 같은 층인데 9층, 10층이 있네요? 네,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헷갈려요. 한 번씩 적용돼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잘 보고 배송하세요. 민기님, 네. 2회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오고 오신다고. 아, 이 일이 적응할 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적응을 하셨나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적응이 완료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적응이 돼요. 좀 자연스럽게 체력이 좀 늘고 살도 맞춰서 빠지고 계속 하다 보면 된다. 네, 처음 왔을 때 오신 분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한 달만 딱 하면 된다고.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 네, 했었죠. 근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용감해서 여기까지도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바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좀 소심해 보여서 그냥 버텼습니다. 가시죠. 마지막 배송 기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물량이 없고 그래서 되게 편안해 보이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택배 띄워드리지 마세요. 주변에 친한 친구가 한다고 하시면 말리실 건가요? 아니요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고생하는 만큼 볼 수 있다. 이겨내라. 이 고통을. 네. 이 일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주변에서 뭐 말리거나 그런 분들 없었나요?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고생할 건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도전하는 건 좋은 자세니까 그냥 밀어줬어요. 그냥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요? 하시죠. 아니요, 경상도 남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왜요? 경상도 왜요? 남자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아예 안 하나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 대화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오늘 국이 좀 짜다.